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8월 문을 닫는 로데오가 K소우 매장은 초창기 많은 지원과 관심 속에 출발했지만 5년 뒤인 지금 지원 예산도 줄어 사실상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밖에 여러 기관들이 지금도 한국의 중소기업 진출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실효를 거둔 사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K소호 매장을 거쳐간 중소기업은 450여 개, 모두 2천여 품목들이 전시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야심찬 사업이었던 이번 K소호 매장은 정부 지원금과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지원금, 유관기관과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그리고 LA 사무소 도매 납품 사업 등 다양한 지원금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운영한 중소기업중앙회 본사도 지자체도 정작 이들 기업이 미국에 정착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중소기업과 바이어를 연결시켜주는 매치메이킹 역할만 한다고 책임을 미룰 뿐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제 자금 지원이랑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고요. 직접 바이어를 찾게 해주고 이제 정부 보고서 같은 걸 내가지고 기업들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더군다나 중소기업중앙회의 부서 조정으로 수출 지원 기능이 약해진 것도 K소호 외에 이렇다 할 사업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아무래도 좀 성과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통상 관련 본부가 없어지고 통상 본부가 그 산업 본부에 같이 흡수가 되면서 산업 통상 본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저희 그 수출 지원 사업이 조금 이렇게 위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정부에서도 수출 수요가 많은 동남아나 중국으로의 기업 진출에 신경 쓸 뿐 이곳 사업에는 비교적 무관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네. 올해 3월 달에 지금 매장은 지금 폐쇄가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저희 예산 투입은 3월 달에 끝났고 8월 달까지 그냥 뭐 운영만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중소기업 브랜드의 명품화라는 명분만 내세운 이번 사업. 초반에는 겉만 번지르르한 전시 행정에 너도 나도 뛰어들었지만 결국 이번 사업은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